최근 외신에 따르면은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날이라는 행사에 차관급 정부 인사를 격상하여 파견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의 영토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지방 정부 행사에 중앙 정부 인사를 파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 정부 행사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동북아 지역은 전 세계 경제에 대략 5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 중심 지역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안정이야말로 세계의 평화, 번영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협력과 단합으로 대응하는 이때에 유독 부당한 역사 논쟁과 영토 분쟁에 휩쓸려 있는 이 동북아 지역을 보고 세계는 아시아 파라독스라고 비아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일본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일본 정부는 직시하고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하여 한중일 3국이 바른 역사 인식 아래 대승적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당은 당내의 가칭 외교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당 외교와 의원회계를 통하여 외교 역량을 당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진 의원님이 중심이 되셔서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또 하나 정부 조직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출발의 시작이요. 또 그 구성의 기본 틀을 정하는 정부 조직법은 시급합니다. 실무 교섭이 대부분 매듭을 지어 간다고 하니 이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4자 회담에 임하셔서 여야 대단원에 마감을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공약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면적으로 위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은 퍼펙트 스톰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위험하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진국들도 자신이 없는 정책을 끌고 나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또 우리 국내에서는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의 상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또 앞으로 북한의 그 핵실험 이후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취할 대북 제재 조치 내용도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이것이 이란 사태와 관계돼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로 불안한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국면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책임 있는 팀이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 지금 우리 국내 사정을 봤을 때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또 훌륭한 인물을 미국에서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훌륭한 인물을 모셔다가
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미래 창조부입니다. 또 해수부도 블루오션을 창조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핵심이 되는 미래 창조부를 사실상 껍데기로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태도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구태의연한 새 정부 발목잡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서너 가지 핵심적인 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민주당의 말 바꾸기입니다. 대선 기간 중에는 ICT 전담 부처를 만들겠다고 수차례 공언을 했는데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 과정에서 이것을 사실상 거부하는 무력화하는 그런 식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된 것이 선거 때 한 말 다르고 또 새 정부가 출범해서 국회가 당연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협상 과정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끼워 팔기하고 재고 털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선거에서 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던 정부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은 당선인이 제시한 정부 조직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겠다.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태도입니다. 또 정부 조직법을 심의하는데 웬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러고 왜 언론청문회가 필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재고 털기 자기들 현안에 있는 문제 다 이럴 때 한번 털어보자 이렇게 가는 한은 새 정부 출범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선진화법을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건 조정위 제도가 이럴 때 써먹으라고 만든 제도가 아닌데 90일이나 소요되는 이런 제도를 갖고 앞으로 며칠 내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데다가 적용을 하겠다고 나서니 이거는 누가 봐도 노골적인 새 정부 발목잡기입니다. 물론 전당대회가 곧 있고 하니까 내부 권력 투쟁용으로 이런 것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최소한도 이런 문제를 다룰 때 협상용으로 너무 오래 강하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거대 야당입니다. 거대 야당은 국회의 운영을 같이 잘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빨리 열고 새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다시 한번 새로운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다가가려면은 언행일치하는 모습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정치권이 신뢰를 받도록 민주당도 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각과 청와대 인선이 마무리되었으나 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 절차상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야당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핵 문제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북핵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평도 폭격 때보다 더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북핵 실험으로 인해 본인이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절반이 넘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관련 방사능 문제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술핵의 재도입이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67% 정도 수준입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까지 미국 백악관에서 전 세계의 대량 살상 무기를 담당했던 게리 세이머 박사는 어제 서울의 기자회견에서 전술핵의 재도입을 한국에서 요청을 한다면 미국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가 안보나 국가 이익의 보호라는 이런 주제들이 전문가나 정부 당국자들만이 다루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상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진정한 의미의 국가 안보요 국가 이익이라고 하겠습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건물이 파괴되고 사상자가 나올 때만 국가 안보가 침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그 자체로 국가 안보는 무너진 것이고 국가 이익은 심대한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대처는 실로 무책임했다고 우리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의 책임자였던 갈루치 메가더 재단 회장은 지난 20년에 걸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는 매우 모순된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하려고 왜 그렇게 노력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혈맹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에 위치한 커다란 나라인 반면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의 고민이 다를 수 있고 처방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우리 나름의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미국에게 당당하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하고 대등한 한미 동맹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대표님하고 우리 원내대표께서 지금 정부 조직법 말씀 계셨는데 지금 정부 새 정부 출범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정부 조직법이 이 개정안이 타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이루어내야 되고 특히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이 상호 호혜의 원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야가 그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정부 조직안의 그 개정안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고 그 중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수용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 원내 지도부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여야가 서로 좀 한 발자국씩 양보해서 타협을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관 예우를 받아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월급을 받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좀 조용히 그렇게 받으시고 살아가셨으면
이 국민들이 저도 그걸 몰랐으니까 국민들 대부분 모르고 이렇게 그 지나갈 텐데 그런 분이 또 새삼스럽게 또 나서서 출세까지 하겠다고 하시니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한 위화감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도요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실망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기사를 어제 그제 이틀 연이어서 보면서 정말 이것은 이분들이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알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회가 청문회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졸로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조용히 스스로 좀 잘 판단해서 다시 고액 공급자로 돌아가시는 게 어떻을는지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평소 존경하는 정의아 선배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무기한 연기시킨 채로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이자 거대 야당으로서의 직권남용이 됩니다.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었으면 청문회를 열어서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말로는 늘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인사청문회까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국정에 협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밝혀진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제의를 요구하자 택시업계는 택시법이 국회에서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경고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수순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여야 의견으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는 바람에 택시법 재의결 논의가 미루어진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의 간담회마저 별 소득 없이 끝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은 법에서 보장된 고유 권한이며 또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에 대해서 국회는 더욱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 법의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택시 지원법이 운수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득을 하고 있지만 택시단체들은 무조건 대중교통 법제화를 해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설득하고 노력하고 대화를 통해서 타협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잡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무총장으로서 몇 가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의원총회라든가 또 확대 원내대책에 의해서 보고를 일단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또 최고 중진 위원들께서 오셨으니까 첫째, 우리가 지난 총선과 대선 기간 동안에 늘 약속했고 공약을 했던 정치 쇄신을 이제 실천에 옮겨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 쇄신 특위를 만들고 그 위원장에 박재창 숙명여대 정치학부 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다만 그 위원들에 관해서는 앞으로 화무여 대표님과 박재창 위원장님이 협의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두 번째, 북핵 현존하는 그 위협에 대처해서 북핵 안보 전략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북핵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유철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또 정몽준 이인재 위원님을 고문으로, 또 황진아 위원장님을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13분의 위원이 임명이 되었고 자문위원 3분이
예,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 임명된 후유와 실질적인 일을 이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 가족 행복이 국민 행복의 기본인 만큼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그 저출산 문제, 자살 문제, 성폭력 문제, 학교 폭력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 그 당 차원에서 소규모 위원회가 여러 개 존재했었습니다만 그것을 이번에는 통합을 해서 가족 행복 특위를 만들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위 위원장에는 이혜훈 최고위원님이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또 여의도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보완을 하고 또 위원들은 나중에 최고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임명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황우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 차원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교 특위를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존경하는 우리 그 유기준 최고위원께서 그 외교 특위의 방향과 내용에 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그 종합적인 안을 최고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대통령 선거를 끝나고 나서 저희 당에서 백서를 제작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서는 D-162일부터 대선일까지 치열했던 지난 대선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희망의 국민 행복 시대를 열다라고 하는 주제로 백서 발간을 합니다. 백서 발간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외부 출판용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내부용으로서 일종의 그 대선을 위한 매뉴얼과 같은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용으로 백서의 주된 내용은 당선인 화보, 대선 관련 전기간 에세이, 주요 선대위 인사 인터뷰, 정치평론과 대선평가 토론과 주요 연설문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최종 점검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간이 완성되는 대로 최고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연구소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 활발하게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 구성과 연구 인력, 연구 운영에 의한 문제점을 통해서 여의도연구소가 이 시대에 맞는 정치적인 그 뒷받침을 하는 그런 어떤 연구로서 연구소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개편을 하기 위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의 조직 개편도 앞으로 일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그 선거 환경이라든가 정당 환경이 과거와 다르게 많이 이제 바뀌었고 특히 SNS라든가 인터넷을 위한 그런 선거운동 방향으로 전폭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히 중점적으로 사이버 교육원이라든가 SNS국 또는 SNS 종합상황실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무처의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노베이션 팀을 만들어서 지금 신성범 제1사무부총장께서 팀장을 맡아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보고입니다. 새 정부, 새 정권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안의 원만한 처리를 하기 위해 우리 새누리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두하면서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밤 늦게까지 야당과 협의를 계속하였습니다만은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로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ICT 산업을 담당할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자신들의 총선 공약이고 또한 대선 공약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민주당에게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새 정부가 첫 발을 내딛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민주당은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로만 약속할 것이 아니라 행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작정 버티기식으로 자신들 뜻대로 모든 것을 관철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야당과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새 정부 출범 전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무총리 후보자 정홍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실시되고 경과보고서를 2월 22일에 채택한 다음 2월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국무위원 중에서 6분에 대해서는 6개 부서의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28일까지 청문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미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부처의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도 국회에 그 요청안이 제출되는 즉시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별로 야당과의 청문회 일정 조율에 들어가는 등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외에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두 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어제 국회로 제출되었습니다. 두 분 후보자는 현 대법관이신 이인복 그리고 현 대전고등법원장이신 조병현 두 분입니다. 이 두 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만간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